식사거부증, 뭐, 또는 식욕, 무식욕증, 뭐, 이제 이렇게 부르는 병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회사도 댕기고, 그래요. 일도 잘하고, 근데 이렇게 체중에 관해서만은 완전히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나 주위의 친척들이 네가 이렇게 말라서 근데 왜 안 먹냐고 먹어야지. 그러면 자기는 과체중이래, 비만이래. 그 어떻게 아냐고. 내가 옷 벗고 거울에 비춰보면 어떻게 보여? 자기가 뚱뚱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고 뭐를 봐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자기가 이렇게 뚱뚱하게 보인다니까. 자, 여러분, 뉴스타트적으로 좀 진단을 해보세요. 여러분 배운 대로 하면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와서 좀 먹어야 된다고. 이제 장이 뚱뚱하다. 이제 친구들이 체중계를 가져, 체중 달아봐. 그래서 체중계 가서 달아봅니다. 보면 36kg밖에 안 돼. 그럼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예? 체중계 고장 났다는 거예요. 못 말려요. 체중계 고장 났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러면 문방구에 가서 신품 체중계를 사오자. 그 신품을 사와가지고, 박스를 뜯어가지고, 그래서 새 배터리 넣고, 그래, 톡 쳐보면, 뭐, 몇 킬로야? 36킬로야. 그럼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요즘 체중계 믿을 수 없다고 그래. 이렇게 되면 못 말려요. 이 체중 문제에 대해서만은 철저히 비합리적이고 현실 감각이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는 80kg가 넘는데,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도 이렇게 꼭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꼭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보여, 뚱뚱하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착각. 착각이죠. 맞아. 근데 착각이라는 게 뭐예요? 착각이 왜 생기냐, 이거지. 그 착각이라는 것은 명칭에 불과해요. 왜 이런 착각을 안 했던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냐, 이거예요. 원하니까. 뚱뚱한 걸 원하진 않죠. 안 원하니까. 밥을 안 먹는 거지.
왜? 먹으면 더 살찐다 이 말이야. 이제 이렇게 착각이라는 것은 이게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현실이 완전히 왜곡한 거야. 정반대야. 왜 이렇게 정반대로 자기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질까? 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거울에 비친 모습도 36kg예요. 이제 뉴스타트를 배운 사람은 한번 탁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할 수 있다. 착각이란 게 왜 일어나냐? 나가 아니야. 나의 모습이 아니야 이거는. 악령을 하나님의 영을 정신님을 우린 진리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악령은 무슨 영? 거짓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거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진실이 아닌 거짓에 사로잡히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악령이. 악령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배웠잖아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자, 영적 에너지, 악령이 그 거짓의 영적 에너지로,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요? 자, 악령이 들어와서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서 뭐를 바꿔버려? 내 팔을 바꾸면 이렇게 돼, 내 팔을. 뇌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느낌 이게 다 변해버려. 겁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조금 높이 올라가도 전혀 안 무서운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조금은 높아지면 어떻게 돼?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 뭐죠? 고소공포증. 그래. 그리고 요즘 이제, 새로 유행하는 단어는 공황장애라고 그래요. 공황장애. 장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애라는 말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말은 뭐가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몰려오면 그 두려움을 내 마음을 안정시키자. 이러한 뭐예요? 이러한 조절 기능이 있어. 조절 기능을 해주는 건 뭐예요? 그게 정신님이야. 정신 차리자. 괜히 뭐 벌벌 떨 거 없어. 침착하자. 이래서 조금 무서워도 어떻게 그 무서움, 그 두려움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조절 능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옛날엔 이거 무서운데, 으시시한데, 침착하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서 내가 좀 침착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나를 무섭게 하는 것은 무슨 놈들이요? 잡신놈들이지. 그러면 뭐를 차리면 돼?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뇌 속에서 정말 알파파 긍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부정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전쟁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이게 지금 이런 상태를 우리 보통 주위 사람들 보면 뭐 없는 상태요? 정신 없는 상태. 걔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것은 악령이 나의 뭐를 지배해버려? 내 팔을 지배해서 나의 느낌, 생각, 모든 내가 보는 거 이런 것도 다 지배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악령의 지배를 당하면 다음은 어쩔 수가 없어.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뭐예요? 못 말려. 그래서 이런 못 말리는 상태, 내 자신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쉬운 말로 사로잡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아. 분노에 사로잡혔다. 왜? 내 자신을 컨트롤, 조절할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상태는,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가 베타파만 흘러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런데, 내 뇌를, 이제 베타파보다, 베타파 중에서 최고로 빠른 파. 베타파의 범주를 조금 벗어나면, 그 다음 무슨 파가 흐르기 시작한다? 감마파. 그래서 베타파에서, 이제, 감마파는 시작할 때는 막 사람이 뭐예요? 뭐가 열려? 뚜껑이 열려서, 우와!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타파 주파수가 더 빨라지면 어떤 경우에는 놀라운 놀라운 막 영감들이 막 떠오르고 그럴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감마파 쪽으로 탁 이동을 하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리고 뭐를 상실해? 예, 정상적인 조절 능력을 상실해. 판단력도 상실해.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기절해버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사람한테 굉장히 화를 낸 적이 한번 있어. 낸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조절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화가 머리끝까지 뚜껑이 열려도 참자, 조절하자. 이거를 어릴 때부터 그게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때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노트북, 이 비싼, 그 당시에 비쌌어, 이거. 요즘은 별로 안 비싸지만, 이 비싼 놈을 들고 막, 크으, 막, 박살을 냈어. 왜 그랬게?
뚜껑이 열렸다. 이제 우리가 뚜껑이 열렸으면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뚜껑이 열려서 그랬다. 뚜껑이 열리니까 뭐 살이 분별이 안 돼서 그렇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순간들의 내 생각, 아, 그걸 보면 그들 선택이었어. 까짓까 해버려? 그러지 못해. 해버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경험하고부터는 그래 내가 이런 짓을 다시는 안 할 거야. 내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왜 선택을 했게? 그런 거 잘 안 하던 사람인데 제가 왜 그렇게 선택했게? 작전상. 내가 이런 거를 한 번쯤은 뭐요? 본 때를 보여줘야 돼. 네. 그래야 앞으로 내 인생이 편안해져. 그래야 내 말을 좀 들을 것 같아. 뭐, 물론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성들이 갑자기 쇼크를 받으면 기절을 하잖아요. 기절할 때가 있잖아. 그 기절도 작전상 기절 하는가요? 작전상 할 수도 있지요?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그 순간에 기절을 해, 말어. 나 기절할 거야. 그러면 뭐요? 예, 팍! 쓰러져.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영의 선택이에요.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적인 영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긍정의 영, 정신을 확실히 차릴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이제 총을 맞았다.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도 살아 있어야 이제 주위 내 전우들이 어떻게 아직도 살아 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어떻게 빨리빨리 후송시키고 빨리빨리 치료해. 이래서 빨리빨리 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뭐예요? 빨리빨리 안 해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죽는 순간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전쟁터에서 그래서 죽어 가려고 할 때 자꾸 뺨을 때리고 뭐래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니까 살아있는 쪽을 선택해. 왜? 너무 고통스럽고 막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러면 유혹이 와. 어떻게? 이 통증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뭐요? 죽어버리자. 그래서 이 선택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자, 결국 이 여자도, 이 여자는, 지금, 이 여자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버린, 여기에 지금, 거짓의 영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서로 남녀가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귀고 연애하고 그럴 때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너무나 상대방이 완벽해 보여. 흠 잡을 데가 없어 도대체.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살아봐 그래요. 살아보면 와 이거는 못 말리겠네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렇죠. 평소에 사귀고 연애하고 뭐 이럴 때는 전혀 안 나타나든 와,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네.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면 상대방이 볼 때는 그런 면, 못 말리는 면을 상대는 뭐라고 부르게, 그거를? 본인은 뭐라고 부르게? 그런 면을. 상대가 볼 때는 이거, 야, 이거 못 말리겠네 하는 부분을 본인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런 면을? 개성이라고 불러요. 개성. 그거를 미화해요. 개성. 상대는 그게 어떻게 보여요? 개 같은 성질로 보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관점, 이것은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이런 일은 거짓, 영적, 거짓의 영, 악령, 잡신들이 하는 짓이고, 사람에게.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해요? 성령은 이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다. 그 하나님은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제 내일 저녁부터 이제 2부 세미나가 시작하는데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깨닫기 힘들어요.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야. 우리의 성품 아니야. 우리의 성품은 철저히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이제 어떤 부자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이 포도원에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할 일 없는 그 남자들을 어떻게 너 포도원에 와서 일할래? 그래서 그때 이제 일당 요즘 뭐 일당이 뭐 13만 원이라 그러던가요?
또 올랐어요? 15만 원 줘야 돼. 네. 네. 그래서 이제 15만 원. 자, 15만 원이다 일단.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나가서 15만 원짜리들을 어떻게 이제 데리고 와서 포장을 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 10시쯤 이제 주인이 또 나가 보니까 또 있어. 할 일 없이 빌빌 노는 사람들. 너희들도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때 나가 보니까 또 있어. 그 주인이 볼 때는 일을 안 시키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굶어. 자, 그리고 이제 또 오후 4시쯤 돼서 또 나고 또 있어. 그 또 불렀어. 그래 이제 5시가 돼서 이제 퇴근할 때가 됐어.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합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하루 임금을 지불해라.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조건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한 시간밖에 일 안 했으면 뭐예요? 그렇죠? 15만 원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시간분을 주는 것이 정당하잖아. 그리고 세 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은 세 시간분.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15만 원을 주는 거야.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래서 또, 세 시간 일한 사람 차례가, 15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대가 부풀었어. 근데 나중에 더 자기들은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가서 그 떼약볕에 땀 흘리고 그렇게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는데 턱 주는데 한 50만 원 줄 줄 알았더니 얼마를 줘요? 15만 원 줘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제일 먼저 온 일찍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공정하지 않다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공정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뭐예요?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적어도 15만 원은 뭐예요? 필요하면 한 시간 일해도 너에게는 15만 원이 뭐예요? 필요하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하든 안 하든 15만 원 필요해 안 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루에 살아갈 어떤 양식을 뭐예요? 조건 없이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이거는 공정하지 않고 이거는 또는 공의롭지도 않고 이거는 정의가 아니야. 이거는 부당한 얘기야. 불공정해. 자, 그런 하나님의 그렇게 임금을 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네가 나를 옳지 않다고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그렇죠.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보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다 15만 원씩 주는 것은 선한 것이다. 근데 내가 선한 것을 갖다가 너희들은 뭐예요? 악하다고 하는구나. 이만큼 180도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생각은? 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런, 자, 그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철저히 조건적인 생각에 어떻게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에게는 뭐요? 악하게 보이는 거야. 이 생각을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우리는 일생 살아올 때 다 그렇게 조건적으로 철저히 살아왔는데. 그리고 우리 애들 교육시킬 때도 어떻게 다 그렇게 교육시켜놨는데. 어떻게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쭉 해가면, 어느 시점이 되면요, 그래. 다 15만원씩 준 것이 뭐요? 그것이 옳은 거야. 뭐야? 그런 생각이 뭐요? 그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의 변화를 내가 해요. 그런데 성령이 착 오면, 예, 네. 그게, 야, 그렇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뭐요, 15만 원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네가 일 열심히 했건 안 했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 같은 사랑을 줘야 되는 거야. 예. 우리로서는 그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령이 안 오면, 여러분, 성경을 펴고, 그런 이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 읽으면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요! 이게 무슨, 그리고 이제 보도원 주인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새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떻게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고, 아, 어느 시점에 가면, 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아, 이런 차원에서,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구나. 그걸 드디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잘 지킨 놈이나 안 지킨 놈이나 다 구원했다 말이 돼, 안 돼? 그럼 잘 지킨 놈은 억울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억울하니까 이제 이렇게 다 15만 원씩 주시는 것이 선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뭐 일 하나도 안 하고 뭐 나중에, 어? 15만 원 받으면 되겠네. 우리들은 뭐요? 십계명 잘 지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런 여성들은 뭐 그래서 우리도 다 이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거 뭐예요? 없어요. 우리도 다 개성이 있어요. 상대방이 못 말리는 개성이 있다고. 내가 볼 때는 개성이라고. 근데 내 마누라가 볼 때는 개 같은 성질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탁 오시면은,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 그가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기 전에는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 성령이 오고 나서 다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집에 가셔서 이 2부 세미나에 철저하게 참가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강의 시간이 됐다. 그러면 다 집중해서. 여러분, 그래서 아 박수 치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겠다 하고 싶다라는 선택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점점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생각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단어는 배웠는데, 그것을 실제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그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 이것도 그렇구나. 이것도 그렇구나. 아, 이것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점점 쌓여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이제, 조절장애, 분노 조절장애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비싼 노트북을 셀에 박살을 냈다. 박살 내봤더니, 별로 효과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 집사람은 상당히 강 큰 여자야.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러면 제가 선택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
효과 있을 때까지 해? 그렇게 선택하면 저는 점점 누구 손아귀에 빨려 들어가요. 네, 한 번 더 해봐. 아, 효과 없음. 그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악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뭐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믿든 말든 여러분이 생각한 상관없어. 하여튼 영적 에너지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뭐예요? 지배해. 그래서 그 악한 거짓의 영적 지배를 벗어났고 내가 그 벗어나는 것을 그거를 자유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 너희가 진리를 깨달아라. 그 진리가 너희를 뭐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내가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 을 이해하고 그것이 진리야. 그렇고 나면 더 이상 조건적 사고 방식으로 지배당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자, 이 여자는 지금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 먹을 자유가 없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자유가 없어. 그래서 아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하다가 끝까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탁 붙고 그렇죠. 폼 탁 잡고 내가 최고야. 이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 잘났지? 와, 어. 근데 거기에 막 도취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진짜 살만 나더라고. 그 뭐 가난해도 좋고 뭐 왜? 사람들이 다 나를 어떻게 해? 부러워해. 쳐다보고. 네. 그래서 이제 개학할 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학을 해서 서울로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서울로 딱 올라오니까 행복감이 급감해. 왜? 아, 더 교실에 앉아서 더 보니까 다 잘났어. 나는 그 중에 한 놈일 뿐이야. 그런데, 와, 뭐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 들어보니까 내가 뭐 그렇게, 나는 최고도 아니야. 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 고전 음악, 클래식 음악, 뭐,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게 빠져 있었는데, 이제 제일 그,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5명인데, 세상에 경기 고등학교는 40명이야. 벌써 약호가 뭐요? 이야, 이 새끼는 어떻게 40명이나 붙었어. 뭐 자기들 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찌질이들이야. 촌놈들이야. 그리고 뭐 하는 행동도 보면 우리를 촌놈으로 봐. 그리고 실제로 내가 봐도 촌놈이야. 뭐 영 행복하지 않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그 경기 출신 그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친해졌어.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집에 놀러 가자요. 그래서 가자고. 근데 탁 갔는데,
그때가 1962년도야. 1962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이요. 어. 61년 전. 참 옛날이야. 그렇죠. 근데 그때는, 부잣집들이 좀 높은 데 있었어. 그러니까, 그 높은 데, 이제, 그걸 축대라고 그래, 축대. 그렇죠. 축대가 쫙 있고, 이제 계단을 조금 올라가면, 이제 대문이 나오고, 부잣집들이 그런 데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이제, 축대가 있고, 계단을 올라가는 데부터 벌써 뭐요? 와, 심상찮다. 그 탁 가는데, 이제 탁 올라가 대문이 딱 나와. 그런데 그때도 그 초인종 여비링 일본 말로 그거를 쫙 누르니까 저 안에서 이쁜 아가씨가 쪼르르 쫓아나면서 도련님 오셨어요. 이 딴 세상이야. 그러더니 대문을 쫙 어서 오세요, 도련님. 와, 정원이란 게 나와, 정원. 부산에서 정원 있는 집 잘 못 봤거든. 그래서 이제 정원도 탁 통과하니까, 아, 조그만 연못도 있고, 금붕어도 있고, 별 세 개야. 와. 그리고 이제 현관이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니까 응접실이란 게 있어. 그 응접실에, 여러분, 그 당시 말로, 요즘 뭐 소파 뭐 이래 썼지만, 그 당시에는 소파란 말이 없었어, 대한민국에. 응접 세트. 그래서 이제 소파로 탁, 멋있게 탁 차려져 있는데. 와, 거기서부터 점점 기가 팍 죽었어. 이야. 우리 집은 방 단 2칸밖에 안 돼. 방 한 칸에서 뭐, 거기가 침실이고, 거기가 식당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와, 응접실이 있어. 응접 세트도 있고. 와. 근데 이제 제가 완전히 쇼크 먹은 거는 응접실에 피아노가 있다고, 피아노가. 그때 부산에는 학교에도 피아노가 잘 없었어. 뭐 있어봐야 풍금. 다 피아노. 와, 어떻게 개인 집에 피아노가 다 있어. 그러더니, 이 친구가, 야, 앉아봐.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가 이제 차도 한 잔 끓여오고. 와, 이게 완전 수준이 뭐야. 이거는 내 수준이 아니야. 그 수준이 다르니까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뉴스타트 할 때, 어떤, 마샬 군도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마샬 군도 대통령이 환자로 왔어. 심장이 나빠가지고, 당뇨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 강의를 쫙 듣고, 이제 제가 담당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당뇨병이 싹 나버린 거야. 그리고 심장도, 이제 약도 안 먹어도 가슴도 안 아프고. 그래서 아주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샬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를 마샬 군도에 초청을 했어요. 그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전 내각과, 뭐 의회, 다 뭐 강의 들으라 이거. 우리나라는 뉴스타트 나라가 돼야 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밌었던 것은 마샬 군도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는 뉴스타트를 배워라. 이래가지고 마샬 군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모여 다 전부 청산 모여.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제 불편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그 대통령이 비행기 표를 보내왔는데, 그때 이제 마샬 군도를 가려면,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와야 돼. 그래서 하와이에서 마샬 군도 가야 돼. 그런데 1등 비행기 표를 보자, 1등. 1등. 비즈니스 클래스다. 그 1등을 타니까 왜 그렇게 불편해?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불편하더라고. 꼭 그 기분, 그날 그 집에 갔을 때.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서 야, 너 피아노 칠 줄 알아? 그랬더니 조금 쳐. 와, 나 피아노도 칠 줄 아는데. 그래서 조금 친다 그러더니, 그럼 한 곡 쳐줄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쳐봐. 턱 안더니,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쫙. 완전히 제가 똥된 기분이더라고. 자존심이 뭐예요? 나는 잘났어. 이런 게 그냥 진짜 죽사발라버렸어. 그럼 뭐 음악이 뭐 좋고 뭐 이런 건 전혀 없고 막 죽고 싶어 막 그냥. 나는 진짜 촌놈이구나.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잘난 이상구가 그렇게 못난 놈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딱 죽고 싶더라고. 내가 살아서 뭐하냐.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잘났는데. 와,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죽어야 되겠다. 왜? 삶 맛이 뭐예요? 삶 맛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내가 잘났고 잘난 맛에 행복했어. 그 행복은 아무것도 뭐예요? 예, 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허상이야, 허상. 진짜 잘 사는 놈 탁 보니까, 잘난 놈을 보니까, 나는 똥이야.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인생은 왜 살아야 하지? 뭐 이런 옛날에 자꾸 해보고 싶었던 생각, 그래서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그 생각을 해봐도 답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던 그 내가 포기해버린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 왜? 죽고 싶으니까. 그럼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찾아야 돼. 근데 모르겠어. 결국은 죽는 쪽을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기로 선택을 했어. 선택하고 그런데 좀 이제 억울한 게 뭐냐면 이 내가 아무렇게나 죽지는 못하겠어. 죽어도 아주 죽고 나서
아주 멋지게 잘 죽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야, 그 상구가 어떻게 죽었대? 이렇게 죽었대. 야, 그 새끼 멋지게 죽었네. 그 죽어서도 잘난 놈이 되고 싶더라고. 여러분, 이 잘났다는 거, 이거 정말 중독이야. 죽어서까지 내가, 그 친구들로부터, 자, 상구 자리 멋지게 죽었네. 그래서 나를 내 뒤를 따르는 놈이 나오도록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나니까 살맛이 좀 나더라고. 왜? 죽기로 결심하고, 그, 온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쫙 보니까, 이 자식들은 아직도, 인생이란 것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나 혼자만 또 뭐요? 똑똑해. 인생이란 건 그 살 가치가 없는 거야. 그걸 몰라, 이 새끼들은. 근데 나는 깨달았어. 잘났어요, 안 잘났어요? 그래서 또 잘난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서 잘난 기분이 들길래, 그래, 내가 진짜 죽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그때는, 여러분, 뭐, 고속도로라는 것도 없었죠. 서울서 이 양양 낙산사로 올라면 뭐 열몇 시간씩 걸렸대 버스가. 예. 뭐 대관령 막 넘어가지고 그것도 포장도 안 돼 있고 먼지 투성이고 이제. 그래서 주고 이제 내가 또 다음 일요일 날 이제 버스를 타고 양양 낙산사로 가기로. 왜 양양 낙산사를 선택했게? 거기서 죽어야, 거기 사진을 제가 달력에서 한번 봤어.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를 따르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 이야, 그래서 양양 낙산사 의상대. 그 의상대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 절벽에서 탁 뛰어내리면, 이야, 그 새끼 멋있게 죽었다. 그리고 특히 이화여대생이 그 소문을 들으면, 와, 멋있는 남자였다. 이 상구는. 그렇게 남이 나를 뭐예요? 평가하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힌 나야. 이 여자는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뭐예요? 몸매야. 이 몸매가 망가지면 자기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이거 이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는 거야. 주위 사람들 스트레스 하나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악령이 사람을 스트레스 주고 유전자를 기가 막히게 해서 유전자를 꺼서, 여러분, 하기에 가장 좋은 무기가 뭐예요? 조건적 생각이에요. 자. 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일요일 날 이제 갈 텐데, 버스 타고 갈 텐데, 이제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됐어. 화요일이 딱 됐는데, 감기기가 슬슬 돌더니, 수요일 되니까, 온 전신 만신이 막 욱신욱신 하는 거야. 막 열이 펄펄 나고, 아주 고약한 독감에 걸린 것 같아.
막 죽겠어 아팠어. 뭐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아 양양도 못 가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 내 자신에게. 왜 놀랐냐?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안 죽고 죽으면 어떡하냐? 살아야지. 아니 내가 뭐 이래? 인생이란 것은 이렇게 허무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그러면 죽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 내가 죽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내가 나를 뭐예요? 속인 거예요. 내가 나를 속였다는 말은 그거는 지금 악령이 나를 어떻게 완전히 착각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악령의 존재를 알았냐? 몰랐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왜 이렇지? 왜 죽고 싶어 하던 놈이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살고 싶지? 이게 인간이란 게 이게 내가 뭐 이래? 이거 웃기는 거야. 이건 아무리 설명하라고 해도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 내가 나의 생각을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이걸 못 믿겠어. 나는 나처럼 이상구만큼 논리적이고 설명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 왜 살고 싶어 하니까 전혀 논리적이 뭐예요? 논리적이 아니야. 논리적으로 하면 네가 그렇게 죽고 싶으면 지금 독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면 죽으면 되잖아. 그럼 절대로 싫어. 죽기 싫어. 왜 양양에 가서 죽고 싶고 독감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건 또 죽기 싫고. 여러분, 인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라는 존재를 내가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독감에 걸려서 죽고 싶은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고 싶어 하게 하는 그것은 도대체 뭘까? 그거를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섣불리 뭐예요? 죽어버린다는 것은 이건 쇼하는 거다. 딱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돼도 인생이란 것은 이렇게 허무한 거니까 죽어버리는 게 옳아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속아서 죽어요. 누구한테? 악령들한테. 그래서 제가, 저는 저한테 솔직하기로 했어요. 일단, 나는 왜 살고, 나를 이렇게 죽기 싫어하고, 살고 싶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요거를 발견할 때까지는 나는 죽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자살 취소가 아니고 취소가 아니고 보류했어요. 그게 제가 위험천만한 순간에 내린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 자살 보류. 일단 보류하자. 보류하고 언젠가 내가 살아가다가 나는 죽는 게 맞다라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면 그게 맞는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고 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조건 살고 싶어 싶도록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굴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 제가 어떤 놈인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그 예수 믿는 대학이란 말이야. 맨날 예수 믿으라고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채플 시간에 그 지겨운 설교를 듣게 하고, 막 죽겠어, 지겨웠어.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 욕만 했다고. 근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다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그 동급생들을 모욕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예수 안 믿는 이 이상구를 어떻게 상구야, 살아야지. 죽지 마,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안 죽게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교회도 안 나가는 나를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오히려 예수 믿는 놈들을 더 모욕하고 미워하고 막 그런 놈을 살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 뭐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야. 아무런 뭐 없이, 조건 없이. 그걸 제가 딱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만나면서, 39살 때, 미국에서, 그때 나를 죽지 않도록, 해가지고 양양 가지 못하도록 독감 걸리게 해가지고 나를 살리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구나. 나 같은 놈 하나님 욕만 맨날 해도 아무런 조건 걸지 않고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탁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러고 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했냐 하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 왜? 그때 배운 하나님들이 다 뭐예요? 조건적이었어. 그래서 싫어. 뭐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싫어한 것이 아니더라고. 어떤 하나님을 싫어했어? 조건적 하나님. 그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죽임을 당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아는, 내가 미워했던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죽인 조건적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었더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시작부터 뭐예요?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로부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와, 그래서 야, 그때 나로 하여금 자살을 보류시키고 독감 걸리게 해서 버스도 못 타게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살려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이런 하나님은 나는 좋다. 그래가지고 현대 의학은 다 뭐예요? 조건적인 의학이요. 그렇죠? 방법론적인 의학이야. 그러나 이거는 방법론이 아니야. 영적 싸움이야. 그렇죠? 악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망으로
그래서 내 유전자를 그 영적 에너지로 변질시키고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유전자가 다시 회복돼서 치유를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결국 이 가르침은 나는 더 이상 의사가 뭐예요? 아니다. 누가 의사다? 우리 유전자 글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글자를 유전자 글자를 생기로 작동시키는 하나님이 진짜 의사 선생님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 뉴스타트로 와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와, 내가 속고 있구나. 속고 있구나. 그래서 대구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병에 걸렸어. 초등학생.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 간에도 뭐야, 뭐 몸매가 어떠니, 뭐 S라인이 어떠니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몸매가 뚱뚱해서 몸매가 이게 나빠질까봐 뭐예요? 그렇게 두려운 거야, 애가. 두려우니까 밥 먹어, 안 먹어. 그 두렵게 한, 그것을, 그렇게 밥 먹는 것을 두렵게 한 존재가 뭐예요? 그게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그 딸을 여기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제가 그 걔한테, 걔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 그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걔에게는 뭐야? 몸매였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야. 사람 중에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하는 일이 뭔가? 그래서 기린도 설명하고, 그래서 뭐요? 물고기도 암컷 고기를 물고기를 어떻게 수컷으로 만들 수? 이렇게 위대한 사랑이 이 전 우주를 지배하고 있어. 이러한 사랑을 발견하면 나는 절대로 살아앉죠. 왜?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 유전자를 잘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전자 중에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한 렙틴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살이 찌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점점 계속 두려워하고 있으면 렙틴 유전자 꺼져가지고 더 꺼져서 더 살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와, 하나님이 나를 내가 뚱뚱해도 사람들은 나를 안 사랑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 렙틴 유전자를, 하나님은 렙틴 유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유전자들도 어떻게 다 돌보시고 계시니까. 하나님한테 맡기고, 먹어. 그러니까 얘가
그 원숭이도 강이도 없고 여러분 물고기들 연어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모든 자연 현상을 하나님이 유전자를 조절해서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것을 얘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 아, 그렇게 하는 그 에너지가 생기고 그 생기라는 에너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래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한두 달 만에 얘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막 살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막 혈관으로 막 영양제 주사를 뒤집다 놓고 그렇게 되면 영양소 뭐요 균형이 다 깨져가지고 형편없이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기, 사랑 그것이 11살짜리에게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 아토피 걸려서 지금 고생하고요. 그래서 정말 뉴스라이트 와서 앉아서 집중해서 듣고 생각이 바뀌고 선택을 올바로 하면 유전자가 다시 회복해서 렙틴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생기가 들어오니까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벌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는 분. 그래서 다 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꽃감을 참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꽃감을 보내오더니, 그러고 보니 꽃감이 이제 안 오네. 네. 아주 맛있는 꽃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곧 우리들의 빛이라. 막 그거 이런 걸 깨닫고 그런 성경 구절을 자꾸 뭐 와, 막 이 장엄한 오케스트라 같아요. 와, 역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모두도 이 말씀이 탁 내 몸에 젖어 들어오면 그때는 이 악령들은 어떻게 뭐 쫓겨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악령도 결국은 말씀이 바로 들어오면 회복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